네, 일단 저희가 아시아 투어를 시작한 지 얼마 된지 아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만큼 SS501이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오늘 무대 역시 지금까지의 아시아 투어 콘서트와는 조금은 또 다른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시아 투어를 이제 작년 이제 가을 정도 하고 이제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와서 이제 앵콜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정말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아시아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끼고 또 앵콜 콘서트인 만큼 좀 더 노력하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뭔가 약간 떨림과 그냥 긴장감보다는 이번에 어떻게 무대에서 즐겨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뭔가 여유롭게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뭔가 더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제 앵콜 콘서트니까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, 콘서트를. 그래서 거의 만 한 1년 조금 안 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온 거지만 이제 좀 더 성숙하고 노하우가 생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, 무대에서는. 글쎄요, 저희가 지금 앨범을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와 저희 얘기한 바로는 이제 501 데이를 해서 5월 1일 날 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. 뭐 아마 낸다면은 정규 2집이 될지 미니 앨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5월 1일 정도 되면은 새로운 앨범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뭐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아시아 투어를 다 돌다 보니까 뭐 한국이든 또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무대에 서는 법 그리고 이제 관객들의 반응 이거를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게 됐어요, 아시아 투어를 돌면서.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무대 매너라든가 뭐 노래, 춤 아무래도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, 또 그만큼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연습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, 그런 점에서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. 또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한 살도 더 먹었고 이제 어느덧 20대 중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좀 더 성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의 목표는 SS501 이제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 아시아 투어가 아니라 또 2회, 3회, 4회까지 해서 또 지금이랑 아시아에 있는 팬들이랑 소통을 했는데 매년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